믿나? 어. 뭐 하는 거야? 울트라콜 깃발을 두 개 추가해서 그런지 태풍 마이삭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오픈 첫 주보다는 주문 수가 좀에 올랐습니다. 치마 입고 배달 갑니다. 배달 지금 뭐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고 그래서 대행 기사님들도 늦게 오고 이럴 때는 제가 차 타고 또 직접 배달까지 지금 하고 있고 경국이는 자재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기름값이 차로 가는 게 더 이득인가? 뭐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 손님한테 빨리 갖다 드려야 되니까는. 아, 예, 그냥 조리실만 있다가 네. 지금 상황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그래갖고 그냥 뭐 방 있고 주방 넓고 좋다 이거. 계속 하다 이거. 야, 근데 뭔데? 주문도 안 들었는데 뭐 불판 다섯 개네. 미안, 여섯 개다. 그냥 잘 될 생각만 하고 그냥 출장 내려오면 전화해라. 들리갖고 떡볶이 먹고 딴 거 보면 안 되나? 맛은 한번 봐봐요. 그래도 그래도 야, 우리 캠핑 가서 네가 만들어준 떡볶이보다 내게 맛있다. 그게 떡볶이가 개자스가. 근데 국물 맛만 봐서 될 게 아니었네. 아까 맛이 하나도 안 배있네. 근데 오늘 좀 부진하네. 떡볶이 솔직히 진짜 먹고 싶었는데 오뎅하고 떡에 간이 전혀 배이지 않아. 야, 천놀아. 근데 네 물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아까? 먹자, 먹자, 그냥 먹자. 단호, 응? 탯볼 있나? 탯볼? 어, 함치 봐봐. 아니, 지금 없다. 아, 씨. 그, 니 지금 치스면 좀 웃기 스킨데. 차원 내려오면, 차원 내려오면 함 돌리라. 알겠다. 많이 팔아라. 경찰 고치라. 여기 나왔습니다. 배달 준비하세요. 손님 기다리십니다. 마스크 차 입고. 아, 여기 흘러? 야, 왜 떨어져? 아, 나 빨간 떴나? 다 넣겠습니다. 잘했어. 가까운 거리라서 걸어서 배달 갑니다. 그래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아씨, 쥐는 차로 배달 가고 내보고 걸어갔다 오라네. 아씨, 그래도 요새는 뭐 솔직히 음식값도 음식값인데 대행비가 워낙 비싸갖고 이런 짧은 거리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가고 조금이라도 대행비를 절약하는 게 이득인 게로 빠른 걸음으로 가갖고 배달해주고 오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왕당면 좀 넣었거든요. 드셔보시고 네, 맛있으면 다음에 또.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행비 아꼈으니까 이제 복귀해갖고 시켜놓은 햄버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음식 하고 나오자마자 바로 또 지금 배달 가거든요. 지금 뭐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태풍 마이삭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다른 가게가 전부 문을 닫고 우리 가게만 지금 문 열어놓고 있어갖고 콜이 지금 저희한테 다 쏠리고 있습니다. 경차로 지금 배달 갑니다. 하더나. 와, 이제 물 찬 거 보실게요. 이거 비가 후드려 패는 중입니다. 후드려 패는 중. 와, 아까 막 진짜 장난 아니네. 야, 장난 아닌데 지금. 장난 아니다 길. 길 지금 침수되고 장난 아니다. 지금 이게 그때 여기에 있었던 파체 기계가 좀 AS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보냈거든요, 본점에, 본사에. 그래갖고 지금 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파가 거의 1, 2인분밖에 없는데 또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또 새로 또 이렇게 발견을 하네요 또. 이거 파체기 만든 거 보실게요. 야,
거의 막 중국 중식당 거 데코레이션 하는 거. 아, 이거 만드는 사람. 지금 그나마 우리 혼자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11시 55분이거든요. 예. 오픈리스트에 저 혼자 있고요. 분식에 떡볶이는 하나 저밖에 없습니다. 꼬마 김밥 뭐 저런 데도 팔긴 파는데 다 준비 중이죠 여기에. 지금은 배달이 힘듭니다. 분식. 전 지금 이 와중에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앞에 길이 참 침수됐습니다. 옆에 여기 지금 다 보이십니까? 와, 방금 바람 장난 아니었는데. 아, 우 이런 소리 있다가 어디가 온다 어디가 와. 지금 흠뻑 찢었습니다. 흠뻑. 지금 추워요. 저는 지금 배달한다고 양념 떡볶이 국물에 지금 그 옷 좀 갈아입지. 감기 걸리고 있어. 다 젖었나 앞에까지. 한 컬만 열고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열 컬 채웠거든요 지금. 평일날 최초로 지금 열 컬 했습니다. 평일날. 오졌다. 오졌다. 아니 이게 그거거든. 머피 법칙. 게임 키면은 주문 들어오거든. 지금 몇 번 롤 키니까 게임하려고 하니까 주문이 좀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로딩해서 이제 게임에 들어가는 순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일하셔야죠. 일하셔야죠. 와, 6분 됐다. 6분. 6분 됐다고? 마지막 깔끔하게 하나 갑시다. 와, 맛있겠다. 그거 진짜 맛있겠다. 마지막 콜로 오늘은 마무리 지겠습니다. 오늘 11콜로. 짜잔. 좋다.